몇몇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자들은 어슴 생각했습니다. 가정했습니다. 끊어주세요. 데디아를 가정했어요. 일찍이 초기에 휴먼비잉 인간들은 애트 먹었어요. 주로 메인이 주로 더 머슬 근육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오브 애니멀 그 동물들의 신선한 고기를 먹었어요. 야, 미안하다. 그 플래시가 아닌 거지, 그지? 기름기 없는 이래요. 머슬 플래시, 기름기 없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에즈, 뭐뭐처럼. 위, 우리가, 두 밑에다 적으세요. 두 밑에다가 it이라고 적으세요. it. eat, it.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처럼 동물의 살코기 근육을 먹었습니다. By meat, meat이라는 그 단어에 의해서 그들은 mint 의미했습니다. 근육을 의미했어요. 동물의 근육을 meat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포커싱, 초점을 맞추는 것은 on the muscle, 근육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 appear가요,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그랬지? to be 뭐뭐인 것처럼 보였다? 상대적으로, relatively,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처럼 보입니다. 됐죠? 자, phenomenon이 현상이에요. 최근의 현상처럼 보입니다. 아, 그들에게 있어서의 고기라는 단어는 기름기 없는 고기를 의미했는데, 머슬을 의미했는데, 하지만 머슬, 근육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름기 없는 고기가 근육이에요. 그 초점 맞춘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 되어집니다. In every history, 매 역사에서 on the subject, 그 주제에 대한 모든 역사에서 끊어주세요. The evidence, 그 증거는 suggest, 제안합니다. 끊어주세요. 그 초기에 인간의 population은요, population은 뭐가 되는 거야? 인구가 되겠지. 그 초기 인구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게요. 사람들은 프리폴 선호했습니다. 지방과 그리고 장기 고기를 선호했습니다. 장기들을 선호했습니다. 그 동물에. 뭐뭐보다 더? 이것의 근육 고기보다 더. 근육 고기보다 기름하고 장기들을 더 좋아했대요. 초기의 인간들은. 자, 스테프트 이 사람, 콤마동그라미 치고요. 아크틱 익스플로러. 북극 탐험가 이 사람은 파운드 발견했습니다. 끊어주세요. 이누이트가 워크 케어풀 신중해요. 세이브 패티. 지방을 저축하는데 신중합니다. 지방 있는 고기들을 저축하는데 신중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을 저축하는데 신중합니다. For 뭐를 위해서? 인간의 소비를 위해서. 반면에 giving 줘요. 근육을 줘요. 근육 고기를 누구에게 줘요? 개들에게 줘요. 야, 이누이트들은 어떡한다는 얘기야? 근육 고기들은 개들한테 줘버리고 장기나 비계덩어리 같은 것을 지네들이 저장한다는 얘기지. 귀중하게, 신중하게.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들은 먹었습니다. 뭐뭐처럼 그 다를 크고 고기를 먹는 자 미트 이트에다가 적으세요. 미트 이트 고기를 먹는 육식이라고 적을게요. 육식. 마몰 포유 동물 육식 포유 동물들이 더큰 포유 동물이 먹는 것처럼 인간들이 먹었습니다. 라이온과 타이거들은 예를 들어서 포 이그젬플에 네모 칠게요. 예를 들어서 라이온과 타이거들은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피를 먹고요. 심장을 먹고 리버 간을 먹고 그리고 뇌를 먹어요. 그 동물들의 뇌를 먹습니다. 데이부터 가려고 키까지 갈고 그들이 죽인 동물들의 키를 먹고요. 종종 남기고 떠납니다. 뭐를 남겼어요? 근육 고기를 남기고 떠납니다. 누구를 위해서? 독수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포유 동물들이 뭐만 먹는다는 얘기야? 맛있는 고기나 먹고 이상한 것만 먹는다는 얘기지? 미친놈들이네. 이러한 기관들은 어르간들은 텐데 또 뭐만 경했다? 훨씬 더 하이어, 더 높아요. 지방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됐어? 네? 네? 야, 동물의 비계, 지방, 그리고 내장을 선호했던 초기 인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이유가 나왔어. 뭐 때문에? 지방이 높아서 그거를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이라 그랬지, 그죠? 자, 지금 문법이 틀린 게 없어요. 다 고쳐놓은 것 같아요. 형광펜. 1, 2, 3, 4, 5, 6. 자, 끼워넣기. 끼워넣기 문제. 끼워넣기 문제는요, 간단하고 명료하면 좋죠. In this way, 그 문장. 니네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4번 정도가 답이 될 거고요. 끼워넣기 문제로 나올 수 있겠고.
자, 그리고요, 혹시 연결사출원 문제로 나오게 되면요, for instance 밑줄 올게요. for instance. 그리고 두 번째 줄에 yet에 밑줄 그으세요. yet 대신에 however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however. however. 여기는 연결사출원 문제로 봐도 될 것 같고. 넘어가자. 13. 뭐 이렇게 길어 이건 또. 지금? 넘었어?